전 억류된 거죠. 만나게 11년 동안 저를 억류한 거잖아요. 얻어가도 못하게. 임금 보여달라는데 어떻게 내쫓을 수 있어? 여보세요, 아줌마랑 못 보내는 당신의 나라가 대체 인간이 사는 세상이냐고. 북으로 도망갈까 봐 가족한테 도망갈 수 있다고 해서 여기 가둬놓은 거잖아요. 지금이라도 가고 싶죠. 화장품을 하나 사도 제발 역으로 끝났으면 다른 화장품도 안 샀으면 좋겠다. 전 아무 데 가도 그래요. 안녕하세요. 남녘에서 11년째 생활하고 있는 평양 시민 김연입니다. 이렇게도 말하고,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광민권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니까. 하여튼 저는 한결같이 말하는 게, 저는 평양 시민 김연입니다. 이게 한순간도 달라진 적이 없거든요. 요리동무가 이 자리에서 일을 했습니다. 앞에서 내가 같이 일했습니다. 정말 쾌활했습니다. 성격도 다정다감하고, 그다음에 인정도 많고, 웃음도 많고. 저도 이렇게 제가 큰 대형 사고를 칠 줄은 몰랐어요. 중국에 그 여행을 나간 거잖아요. 여권을 가지고. 그래서 두 달만 여행하고 집으로 가면 되는데, 제가 평양에 있을 때 간경화로 많이 아팠어요. 병을 고치고 가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던 거죠. 그 상태에 탈북 브로커를 알게 되는 거죠. 두 달만 한국 가서 돈 벌어오면 그 병을 고치고 저국에 돌아갈 수 있다. 그러는 거예요. 그때 결심하게 되는 거죠. 두 달만 멀리 갔다 오자. 몰래, 누구든 몰래, 부모도 몰래 갔다 오려고 했었던 거죠. 한 방에 한 7명 정도가 탈북자가 있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미쳤다고. 두달 동안에 어떻게 가냐. 두달 동안에 우리는 한국에 도착도 못한다. 한국에서 국정원 3개월, 또 하나원 3개월, 1년이 돼야 사회에 나가게 되고 중국에 다시 올수 있다. 이러는 거예요. 그때는 이미 제 여권을 뺏긴 상태고 감금된 상태였던 거죠. 다 막혔어요. 다 철창으로 막 갇힌 데였어요. 한국 도착하자마자 난 도착하는 순간부터 말해요. 제발 다 보내달라. 나 브로커한테 속아서 이렇게 막 오게 됐다. 국정원 사람들이, 그 사람들도 다제 말을 듣고 안타까워했어요.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 뻔히 알면서도 이젠 일단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내줄 수 있냐.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다는 서약서 한 장만 쓰라. 너 이거 안 쓰면 죽을 때까지 여기서 못 나간다. 그러니까 시청에 가서 신청을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. 저는 당신은 처음부터 북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요건을 해주면 나중에라도 북으로 도망갈까 봐 절대로 요건이 나올 수 없다. 그때부터 8년 동안 끝까지 요건을 안 해줬어요. 처음에 대한민국 만세 뭐 이러나다든가 그랬으면 신혼 투기자로 되지도 않고 요건 나와서 전 이미 북에 갔을 거예요. 북에는 아버지 엄마 김에 남편, 딸다 있죠. 11년 동안 헤어져 있죠. 가족과 헤어져 있으니까 제일 힘든 게 부모예요. 나이가 많으시거든요. 그 다음에 아픈 게제 딸이죠. 처음에 그딴 허튼 생각을 했을까? 왜 남쪽에 갔다 올 생각을, 돈벌 생각 왜 했을까? 가족한테 평생 눈물 뺄 거면 차라리 난 죽자. 이런 생각도 했었고. 북한 예술단이 북쪽으로 돌아가는 도중 북송을 요구해온 탈북자 한 명이 제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. 저 평양 시민 김연입니다. 김연 좀 알려요. 뭐 육체적으로 힘들고 뭐 이런 건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. 어떻게 하면 갈수 있을까? 네, 밀양도 알아보고 여권 위주를 알아봤죠. 내가 간첩이다 하게 되면 추방하겠구나. 내가 알고 있는 탈북자들, 걔들 이름과 주소를 다 써가지고 경찰한테 갖다 줘요. 탈북자 명단 다 준비했다. 내가 북에다 보내겠다. 그 다음에 체포가 되는 거죠. 체포할 때난 간첩이라고 계속 우겼죠. 무조건 난 간첩이어야 되니까 전 집행유예를 받았거든요. 준비를 했지만 보내지 않았다는 점. 처음부터 돌려보내달라고 했지만 돌려보낼 현행법이 없어서 보내지 못한 사례라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.
법원에서도 인정하죠? 법원에서 인정했어요. 국정원도 인정했어요. 어떻게 인근 보여달라는데 어떻게 내쫓을 수 있어? 여보세요? 베트남 사람이에요? 예? 간첩까지 했는데도 안 되니까 베트남 대사관 들어갔죠. 망명 신청서랑 다 써서 줬어요. 돌아가시게 될 누구신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세요. 저기서 평양에서. 그래서 경찰이 끌어내가지고 못 가게 된 거죠. 저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. 더 이상 뭐 방법이 없었어요. 저는 남역에 11년째 옥류되어 있는 평양 시민 김윤희입니다. 제가 베트남 대사관 뛰어들었었는데 난 내 고향으로 간다 해서 망명을 신청했는데 망명도 이렇게 장애 탈출로 잡히고 걸릴 수가 있구나. 그거까지 지금까지 재판에 기소돼서 3월 24일 날 작년 12월에 기소가 됐죠. 베트남 대사관 뛰어들었던 거 망명 신청한 게 국가보안법 위반 잠입 탈출이에요. 평창올림픽 선수단도 만나셨어요? 네, 만났어요. 그것도 다 걸렸어요. 그 북한 사람 접촉했다고. 경기장 밑에 내려가서 감독 뚫리는데 막 부둥켜 안고 막 울고 막 그랬거든요. 근데 그거 다 걸렸죠.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가고 싶죠. 철 바뀔 때가 제일 힘들어요. 무져놨던 옷을 다시 꺼내 입을 때마다 아 내가 다시 또 이 옷을 입게 되나 하는 생각. 화장품을 하나 사도 제발 역으로 끝났으면 다른 화장품 안 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항상 있죠. 난 언젠가는 갈 거라고 믿고 있어요. 난 엄마니까 가족이니까요. 가족은 함께하는 거니까요. 몇만 건져도 바꿀 수 없는 게 가족이잖아요. 옆에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했고 힘든 줄 몰랐고 그랬죠. 가족 때문에 가자는 거고.